고생한 발에게 편안한 휴식을 주는 너클렉스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의자나 벽면을 살짝 짚은 상태로 발 아래에 너클렉스를 넣습니다. 발 뒤꿈치부터 너클렉스를 꾹 눌러 가볍게 상하 좌우로 움직여주세요. 이때 발가락은 너클렉스에 얹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발가락 쪽부터 조금씩 이동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 주세요. 이때 심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한 발씩 교차로 올려주시면서 적응을 하시면 좋습니다. 반드시 발가락 끝부분까지 꾹 눌러서 체중을 실으면서 가볍게 상하좌우로 골반을 이용하여 흔드는 느낌으로 꾹꾹 밟아주세요. 다음 발 내측을 중심으로 발 뒤꿈치부터 옆으로 꼼꼼하게 꾹 눌러 가볍게 상하 좌우로 움직여주세요. 이때 발 내측을 촘촘히 너클렉스에 끼우는 느낌으로 두고 상하 좌우로 움직여주시면 좋습니다. 허리 통증이나 목 통증, 외반 모지 등의 문제점이 있으시다면 발 내측 관리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. 발 외측도 마찬가지로 발 뒤꿈치부터 옆으로 너클렉스에 끼우듯이 하고 꼼꼼하게 꾹 눌러주세요. 가볍게 상하좌우로 움직여주시고 무릎이나 어깨 통증 등의 문제점이 있으시다면 통증 해소 관리에 효과적입니다. 매일 2세트 이상 반복하시면 편안한 발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. 고생한 발에게 너클렉스를 이용하여 편안한 휴식을 주는 시간을 가지십시오.